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피라이더 공사랑 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럭키팡에서 이제 당첨 안 됐을 때 이 7월 럭키 7월 상자라고 10개씩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17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까볼까 하는데, 제 계정이 또 이제 슈퍼 계정이다 보니까 캐릭터 뭐 핸드봉 웬만한 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새로운 핸드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뽑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못 뽑은 것들을 한번 뽑아볼까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럭키 7월 상자에서 그래도 신규 아이템들이 무제한이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것도 무제한 나오는데, 지금 현재 테카니가 9개는 무제한이 아니거든요. 또 그 번호판이. 그래서 이것도 뽑아야 되고, 핸드봉도 지금 아직까지 무제한 아닌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뽑아야 되고, 하지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캐릭터가 172개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무제한 캐릭터가 무려 172개인가 3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튼 무제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이 슈퍼 계정, 테카니 계정에서 럭키 7월 상자 까서 한번 신규 아이템 뭐가 뜨는지 한번 찾아보고 뽑아보도록 할게요. 럭키팡에서 당첨되시면 여러분들께서 10개인가요? 맞나요? 5개인가 10개인가? 예, 그 보시면 플래티넘 캡슐을 아마 10개로 당첨될 거예요. 근데 당첨이 안 돼도 이 럭키 7월 상자를 주기 때문에 개이득이고요. 물론 캡슐이 당첨돼서 10개를 받으면 개꿀이죠. 예, 캡슐이 아무래도 여기서 뭐 레전드 파츠 X랑 스펙트 X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첨이 안 되더라도 럭키 7월 상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김태칸이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면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BTX, 폭스, X, 마그마 X, 바스테드 X, 이온 X, 부덱스, 교티, 교복 소녀 T랑 데브, 미니 캐롤팬 이런 거 뜨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잡단, 뭐 기간제 렌트카 이런 거 많이 뜨겠죠. 기간제 핸드봉이랑 기간제 번호판 이런 것도 아마 뜰 것 같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같은 것도 아마 뜰 거예요. 까보시죠. 국제선 30 일단 바로 렌트카로 스타트. 자, 테니스가 안 됐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네트워크 이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복 아이템이 떠서 그래요. 뭐 기간제나 무제한이. 그래서 저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귀찮지만 저건 뜨더라도 네,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자, 일단 전자판면도 뜨네요. 문의일 번호판 30일 떴는데 브렉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스X! 자, 폭스X 무제한 떴죠. 했는데 이제 폭스 없으신 분들은 럭키 7월 상자를 뽑아가지고 폭스X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흥흥기사 9, 전기톱 X, 은을고무라! 와, 잠깐만! 나 은을고무라 없었는데, 와! 야, 은을고무라가 무제한 떴어요. 제 지금 거의 다 무제한인데, 은을고무라가 무제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제한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솔리드오라도 혹시 저기서 뜨나요? 오, 무슨데? 요! 자, 은을고무라가 무제한이 아니었지만, 은을고무라가 무제한이 떴습니다. 이런 건 개꿀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뭔가 계속 렌트카만 뜨니까 한번 패스하고. 느낌이 있어.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30일짜리나 30개짜리가 잘 떠요. 굉장히. 차 같은 경우는 30일짜리 잘 뜨고, 풍선이나 밴드, 핸드봉 이런 거 30일짜리 잘 뜨고, 이온엑스 30일. 이제 무제한 하나 뜰 때 됐는데. 어? 생수통 풍선. 이거는 김태칸의 2011년도 11시즌 11태칸 아닙니까? 생수통 풍선, 초코스틱 번호판 이런 것도 있고요. 번호판이 굉장히 많이 떠요. 초코스틱 번호판 또 뜨네요. 무제한은 안 뜨나요? 운전자님? 아! 문일 번호판 무제! 무제 하나 또 떴고요. 번호판 마법성 번호판 무제 또 떴고요. 개꿀. 이걸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아마 이거 럭키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럭키팡 예, 터질 때마다 10개씩 받아가세요. 저도 오늘 하루만에 모은 게 이게 100개가 넘습니다. 하루만 모아도 충분히 100개 모읍니다. 참고하시고요. 특히 폭스나 뭐 붓이나 비트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예, 아이템만 좀 받아가지고. 아, BTX도 떴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BTX, 폭스X 다 떴어요. 무조건 차 없으신 분들은 오늘까지니까 오늘 꼭 뭐 그 받아가지고 럭키팡 터질 때마다 차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형 발음 조심해야 된다고? 무슨 발음? 무슨 발음? 자, 마그마 있어요. 아, 센조 발음. 아, 뭔가 필이 안 좋은데. 자, 그 다음 거 딱 세 개만 더 보고 패스. 아, 62까지만 딱 보고 패스하자. 이걸. 62. 61. 자, 마지막. 아. 에러. 자, 여기서 한번 패스하고. 패스하고 한번 더 갑시다. 해적깃발 해놓고는 문제는 떠야 돼요. 31점. 여기 있어요. 아이씨, 바로 문제는 안 주나, 잘. 다시 한번 더. 다섯 개씩 가. 오, 첫 스타트 문제 좋아요. 첫 스타트 문제가 떴다는 것은 만두 풍선 30개, 축구공 풍선 30개. 제발. 아, 일시적인 데프고 진짜 많이 뜨네요. 근데 단풍잎 핸드봉도 무제한 따야 돼요. 자, 한번 패스하고 자, 다시 중복거리네. 축구공 돌머리. 일단 40개까지만 짤짤로 가봅시다. 파라곤 30, 30. 오, 내 손에 배치는 너무 좋아요. 무제한 마녀 번호판 31. 짤짤로 까는 게 더 낫나? 짤짤로 까는 거 얼음 요정 핸드봉. 오, 좋아요. 야, 짤짤이가 좋은 거 같은데. 한 개씩 까는 게. 그지? 뭔가? 뭔가 짤짤이가 잘 뜨는 것 같은데, 미자님. 로디 퍼스트. 수박. 볼습을. 오, 짤짤이가 뭔가 잘 뜨네. 볼습을 뜨는 이제. 기분 탓이겠지, 얘들아? 손이 30. 썸머 번호판 문제, 봐봐. 뭔가 짤짤이가 잘 떠, 이게 확실히. 하나씩 까는 게. 근데 하나씩 까니까 미자님 막. 예쁘네. 솔리덱스. 밴드는 무제한 없습니다. 셰프 무제. 기분 탓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잘 뜨는 것 같아, 지금. 게임이야. 자, 무제한 딱 3개만 더 떴으면 좋겠습니다. 21개 남았는데. 21개 남은 거에서 3개만 더 떴으면 좋겠다. 한 번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나는 한 번에 까는 게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안 뜨나요? 이온 엑스 무제. 와, 이온 없으신 분들은 꼭 이걸로. 이온 비트 뭐 포스 다 떴어요, 여러분들. 테슬 핸드폰 무제. 한 개씩 괜찮은데? 11개 남았다. 자, 10개. 오늘도 저도 이것도 모아야겠네요. 오늘 지금까지도 무조건 모아요. 무제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상이나 마술 지팡이가 나왔을 때 또 무제한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하이패스 한 다음에 골드카만 먹을 수 있거든요. 아시죠, 형님들? 이온엑스 또 나왔고, 이온엑스 됩니다. 이온엑스까지 나오고, 뭐 다 나오네요, 그냥. 차 없으신 분들 무조건 이거 먹으면 되겠다. 기쁨이네요.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핸드봉이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 개 떴어요. 번호판도 그렇고. 번호판은 일단 무제한 아닌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새로운 아이템도 또 떴네. 번호판 새로운 거 두 개 뜨고 있던 거 하나 떠고 이렇게 했나 맞지? 자, 아무튼 번호판도 지금 굉장히 미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뽑아야 되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지바 핸드폰 빼고는 미니 선풍기, 야자수, 떡망치, 해적깃발 이런 거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경광봉 핸드폰 이거는 그때 이제 행운의 기어 조각에서 뽑은 거고 기간으로. 자, 아무튼 여러분들 행운의 7월 상자인가요? 네, 그거 럭키팡에서 주는 거. 럭키팡 터질 때마다 당첨 안 됐을 때 10개씩 주는데 이 10개씩 주는 거에서도 이온, 폭스, 비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뜹니다. 붓이랑 차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모아가지고 꼭 아이템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유 Let me hear say